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5월 4일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이제 러시아가 종전선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전쟁을 지속할 것인가. 오늘 이 뉴스가 상당히 시장에 좀 이슈가 좀 됐던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어제 나왔던 뉴스인데, 그 내용이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영향을 좀 많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 오늘 이제 방송 진행하면서 오전에 우리 회원분들이 요 얘기를 좀 하셨는데요. 요 내용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두 번째는 삼성이 5G 관련해서 장비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5G 수주 소식이 낭보가 들리면서 오늘 5G 관련주들이 강한 움직임을 좀 나타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우리가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같이 보시겠는데, 자, 첫 번째로 러시아 종전 이슈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일단은 그 내용을 퍼뜨렸던 것이 러시아 총리입니다. 헝가리 총리입니다. 자, 헝가리 총리가 자, 교황에게 러시아가 5월 9일 종전선언에 대한 계획이 있다. 종전에 대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밝혔어요. 밝히는 모습이었고, 자, 그런데 이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곧장 또 같이 러시아 관련해서 포털 사이트에 걸렸던 뉴스들이 우리나라에 걸린 뉴스가 아니고 러시아에 대한 부분에서 러시아 자국에 걸린 뉴스가 정승전날, 우리가 이제 5월 9일 똑같은 날입니다. 5월 9일 날 태세를 전환해 가지고 몰도바로까지 전선을 확대하겠다. 몰도바는 지금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면서 특별 군사 작전이 아니라 이제 전면전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예비군을 총동원해서 돈바스까지 병합하겠다. 지금 돈바스 지역에서 계속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지금 종전선언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전쟁을 전면전으로 좀더 확산시키겠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헝가리 총리가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가 한번 또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친러시아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이번에 사연임을 했습니다. 자, 세르비아의 부치치도 재선에 성공한다라는 부분이었고,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거부하면서 이 사람이요. 야당 집권하면 전쟁 휘말릴 수 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반대파로 거론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세르비아 부치치 대통령도 재선에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르반 헝가리 총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과연 전쟁이 끝날 것인가? 저는 그것은 조금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어렵다고 봐요. 오히려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이제 화전 양면 전술. 그래서 겉으로는 이제 평화를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는 이제 전쟁을 또다시 한번 준비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오늘 이 이슈에 대해 가지고 시장은 종전을 하려는갑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오늘 시장에서 전일 급등했던 뭐 농기계 관련주들 뭐 이런 기업들이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고, TYM도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 조금 더 이어가는 모습이었지만 캔들로는 음봉이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상한가를 갔던 SH 에너지 화학이라든지, 또는 이제 샘표라든지, 또는 이제 사조동원, 이런 곡물 관련주들도 모두 다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었어요. 뭐두 가지겠죠. 첫 번째로는 이런 전쟁이 종전이 되고 나면 이런 관련주들이 크게 빠지지 않을까, 그 우려감이 일부 반영이 됐다고 보고, 또한 가지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런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좀 작용했다고 봅니다. 일단은 결과론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전쟁이라는 것이 만약에 나타나면 이것을 이런 종목군들을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을. 그런 분들한테 과연 이게 악재로 작용할 것인가? 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일시적인 하락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전체적인 시장이 빠지면서 지금은 개별적인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거고, 그죠? 자, 대신에 전쟁이라는 이벤트가 종료가 되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올라간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종목을 고르기도 훨씬 더 쉬워집니다. 자, 우리가 작은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고 지금은 숲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개별적인 종목군들이 빠진다고 해서 지금 전쟁이 종료가 되고 나면 주식시장에서 큰 우리가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군들 크게 하락해서 나에게 큰 손실 입힌다 그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전쟁이라는 것이 종료가 됨으로써 오히려 기회는 더 많아진다는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부 조정이 나오는 부분이 나타날 수는 있어도 시장에 대한 큰 그림을 본다면 지수가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뭐 종전이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부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론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쉽게 종전은 안 될 거라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저는 전쟁이 좀 더 이어갈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뭐 푸틴의 속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제가 예상을 할 때는 5월 9일 이후에도 전쟁 상황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마음 한켠에는 항상 저도 종전을 빨리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그런 평화가 왔을 때 증시가 더욱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보면 자 삼성이 1조 원대 5G 장비를 미국에 이제 수출을 하는 쾌거를 낳게 되었습니다. 자, 이재용 북한사 타협에 타면서 협상을 했는데 성공했다라는 거고, 밑에 이제 글을 보면 삼성전자 1조 원대 5G 이동통신 장비를 미국에 수출하기로 결정됐다. 자, 미 통신사업자인 버라이즌과 7조 9천억 원의 규모의 5G 장비 계약을 맺었는데 2020년도에 그 이후에 두 번째 성과다. 자, DC 네트워크에 1조 원 이상의 5G 통신 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5G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특징적인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 이 5G 예전 2020년도에 저런 이슈가 나타났을 때 가장 강하게 올랐던 기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KMW가 강하게 올랐었죠. 2020년도에. 자, KMW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면서 2020년도 강세를 보였고, 그러면 주가가 다시 한번 강한 상세 좀 보이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HFR이라든지 그죠? 2020년도 똑같은 시기에 강한 움직임들을 보였던 기업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뭐 지금 RFHIC 자, 이런 기업들도 2020년도에 꼭지를 치는 움직임들, 오이 솔루션. 자, 그런 이런 종목군들이 보면 이 2020년도 5G 대장주 역할을 상당 부분 해냈고,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안테나 중계기 기지구, 그래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 관련된 종목군들이 1차적인 강한 상승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내장비 네트워크, 무선 네트워크 장비 관련주들이 그 다음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뭐 에이스테크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기업들이 강한 2020년도에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랠리를 탔었는데,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도 방금도 돌려봤지만 에이스테크 5%밖에 안 올랐고 오이 솔루션이 2.6% 올랐거든요. 물론 장중에 움직임도 컸어요. 16%까지 움직임이 나왔고요. 자, RFHIC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장중 8%가 올랐지만 장 후반에는 좀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HFR도 마찬가지로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음봉으로 마감하는 모습들이었는데, 자, 대신에 오늘 강하게 이제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조금 작은 기업들이 강하게 움직였어요. 5G 안에서도 작은 기업들, 자, 뭐 FR텍 같은 기업들도 오늘 강하게 움직임이 좀 나타났고, 그리고 오늘 기가레인도 장중에 움직임이 20% 가까이가 나타났어요. 자, 물론 이런 기업들이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 5G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움직였는데, 그러면 그런 5G 관련주에 대한 연속성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 한 번으로 끝나진 않고 더욱더 상승세는 이어갈 수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오늘 상승폭이 컸다고 해서 그것이 주도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오른 종목군들 중에서는 오히려 낙폭이 컸던 주가적인 부분 자체가 많이 빠져 있던 기업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거지. 오늘의 상승폭이 크다고 해서 그 기업이 주도주는 아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좀더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에도 이런 5G 장비주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마찬가지로 2022년도 요번에도 이런 낭보는 긍정적인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대신에 이제 여기에 대한 상승을 보면서 우리가 상승폭이 큰다 크다고 해서 그 종목이 반드시 뭐 주도주는 아니다라는 거. 오히려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많이 빠졌던 기업들이 오히려 좀더 강한 움직임들이 나타났다는 것까지 좀더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G도 지금 현재 원래 4월 30일까지 과기부에서 지금 점검을 다시 한번 더 하기로 했었는데 아직까지 뭐 말이 없습니다. 사실 이제 5G 가입하신 분들 억울하신 부분도 많을 거예요. 저도 이제 5G 요금제를 쓰고 있지만 사실 이제 LTE는 잘 터져도 5G는 잘안 터지는 곳이 아직까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빨리 5G가 많은 곳에서 개통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은 또 투자를 해서 빨리 다시 한번 더 국내에서라도 5G가 잘좀 개통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투자 이슈가 또다시 저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아직까지는 저는 기업들을 믿습니다. 그런 5G에 대한 이런 삼성전자 뉴스는 이제 5G 관련주들이 바닥을 다지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고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5G 관련주들 많이 봤는데요. 모든 이런 5G 관련주들이 현재 주가를 조금씩 만들어 나가거든요. 이런 것들도 함께 기억을 하면서 좀 보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한번 5G 관련주 특집으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4월 달에 한국경제TV 예서 제가 1등을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1등을 했고요. 구독하기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많이들 해주시고 자 내일장 관심 종목 보면 자첫 번째로 이제 자비스 조금 잡주입니다. 잡주기 때문에 또 우량주 대형주 안에서 삼성 SDS 그리고 이제 휴니드는 일전에도 요 방송을 통해서도 그리고 한국경제TV를 통해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 급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더 상승세 좀 이어간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면 우선 이제 자비스라는 기업은 2차전지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예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주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시가총액이 일단은 작습니다. 시총이 510억짜리고요. 그렇다 보니까 개별적인 움직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 비중 조절 반드시 하셔야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지금 저는 조금 과한 하락이 좀 이루어졌다 보거든요. 앞에서 이미 장기평에 대한 돌파가 나왔고 지금 자리는 다시 한번더 인위적인 하락이 조금 나온 구간이라 보고 주가에 대한 변화를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삼성 SDS인데 이런 건 이제 단기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좀 길게 중장기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형주들은 단기간에 승부가 안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형주를 매수를 할 때는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수익 내고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빠지면 팔지 않고 추가 매수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삼성 SDS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또는 이제 공장 자동화 관련해서 삼성그룹에서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이정부 회장하고에 대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더또 투자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이런 캐파 증설을 할때 이런 삼성 SDS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나 공장 자동화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수혜가 될수 있다. 직접적인 관련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정도 가격대면 충분히 우리가 정액 분할 매수 방법,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월봉을 보시면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될 거라고 보고 모아가는 전략, 꾸준하게 우리가 6개월, 1년 정도를 생각하시면서 모아가시면 충분히 큰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자, 대형주는 뭐 소액으로 하시는 것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대형주를 하실 때는 돈을 크게
소액으로 하실 것 같으면 대형주 하지 마시고 중소형주 하십시오. 그래야지만 빨리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휴니드 오늘 급등 나왔어요. 오늘 급등 장중에 자,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약17% 정도 나왔는데 사실 이게 전일 저번 주에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도 소개시켜 드렸던 기업인데 지난주에 올랐으면 더 좋았는데 그죠? 뭐 오르는 거에 뭐제 맘대로 되겠습니까만은 오늘 또 다시 한번더 강한 상승세를 좀 붙이면서 추세 상승을 좀 붙여내는 모습이었고 지금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자, 요 자리 보이시죠? 자, 지금 현재 9,700원대 위로는 윗꼬리가 다 달려 있는 자리예요, 사실. 근데 그런 윗꼬리 자리 자체를 소화를 하면서 지금 신규적인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것은 신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신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손바뀜이 이루어졌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자, 손바뀜이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는 거고, 그럼 이런 손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누군가 팔거나 누군가 사고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규로 들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추세 자체가 지켜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자, 추세를 버티면서 넘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11,200원 윗꼬리가 달렸는데요. 이걸 돌파하는 것은 시간적인 부분의 문제라고 보고, 방산주 저는 눈여겨봐야 된다고 봅니다. 새로운 정부의 빅3를 뽑는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건설, 원전, 그리고 방산.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 방산주. 오늘 도심 항공교통 관련해서 엮이면서 좋은 모습 보였는데, 일단은 모태는 방산입니다. 뭐 지금 아직까지 관저의 이동이라든지, 이전이라든지, 청와대 이전에 대한 이슈가 남아있죠. 그런 것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전 자체가 쉽게 될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공황부터 레이저 장비에 대한 부분, 전술적 장비 재배치 다 이루어져야 돼. 거기에 따른, 발주가 들어가는 기업이 또 휴니드입니다. 저는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번 다 같이 보셨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수요일인데요. 내일 이제 쉬는 날이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은 유튜브 방송이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루를 쉽니다. 그래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 자, 아직도 구독하기, 좋아요 안 하신 분들 많이 해주시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그리고 보람이 됩니다. 자,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또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종목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